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은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약간의 출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법에 대한 이제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고 종목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항상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기법이라는 게 100%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항상 오르는 것만 보셔도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미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가지고 시행착오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면은 저 역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법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시행착오로 갖고 내 것으로 흡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한번 집중해 주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법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덕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덕양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P0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덕양산업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법에서 뭐가 중요해요? 바로 제가 테마 수사인 것처럼 재료, 테마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법에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있죠? 바로 2차 전지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소재 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덕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현대차 그룹과의 조지아 미국 조지아 공장이죠. 방금 IRA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해결을 하고자 계속 우리나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도 계속 미국의 공장을 어떻게 하죠?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에서도 지금 이미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모듈 관련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부품 관련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다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종목들, 그중에 덕양산업을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다라고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연봉 잠깐 볼게요. 이제 연봉 보시게 되면 이미 요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라서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긴 거라서 해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미 거래량은 어떻죠? 거래량은 증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하고 덕양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좀 이러한 거래량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차후에는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걸 됐을 때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조지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덕양산업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이전의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에서 어떤 재료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걸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반드시 도움이 되시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22년에는 거래량이 지금 이게 PDP가 바꿔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400만 주 정도가 지금 지난해에 거래량이 되었고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죠? 이날이었죠. 이날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될 이러한 가격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였고 여기가 바로 P0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바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이제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셨고 조금 재료를 찾아보시게 되면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딱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상승 하락이 안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은요 대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고요.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차라리 이러한 구간에서 잠시만요.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예요. 하락이 손실이 이런 데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떻죠? 손실 금액이 더 커져요. 그렇죠? 손실 그래서 제가 P1, P3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간인 겁니다. 요건 이제 결과치인 거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항상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결론적으로 어떻다?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중 조절만 잘했으면 많은 상승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급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포션이 해당이 되면서 다시 재공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 상승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 톡방에 대해서 진입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45% 정도 될 거예요. 고가 기준, 금일 고가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단기간에 2주밖에 안 되는 기간 때 50%, 무려 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되게 되면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법 제가 지금 이 덕양산업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구간들 기법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죠?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대응을 잘못했으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가격대가 있었고 포션 기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게 되면 또 재공략을 해야 될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단기간에 5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행착오와 결과적인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대응 잘하시면 많은 수익 보실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덕양산업으로 해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 살펴볼게요. 이제 다음 종목은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포스코 엠텍에서 이제 포스코 ICT로 해서 바로 이제 정보기술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바로 로봇, AI, 그 밖에 신성장 관련해서 사업을 이끌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새 비전 선포식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ICT도 바로 사명을 DX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로봇 기대감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ICT는요 급등주, 테마주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실인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약간 수급주들, 실적주로 약간 이런 종목으로 이끌게 됐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연봉을 딱 보셨을 때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항상 연봉을 봤을 땐 이러한 거래량도 중요하지만요. 예,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지와 저항, 이러한 지지와 저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구간들을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러한 구간들을 오히려 벗어났다. 거기다가 뭐가 추가가 됐어요? 바로 기대감이 추가가 됐어요. 포스코 DX로 바뀌게 되면서 로봇, AI, 이러한 신성장, 바로 신사업의 육성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가 이미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52%입니다. 공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공략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보시게 되면 주식 수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도 보게 되면 1억 2,8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도 그럼 여기서 딱 유추되시는 거 주식수가 많겠구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주식수가 많다는 건 뭐죠? 그러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주와의 이러한 관계,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이러한 디테일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수가 많다라는 건 이렇게 급감을 했을 때도 주주들의 주식 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주들의 주식 수가 어떻다? 많으면 조금 매물이 많을 수 있겠다. 만약에 적으면 어떡하죠? 주식 수가 적으면 다시 말해서 시장 유통 물량이 적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러한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 말씀 잘 안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